저는 3년차 100% 수제청을 담금하고 있는 이성미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깐깐하고 완벽주의자로 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수제청 하면은 모든 분들이 되게 손쉬울 거다. 그리고 맛이 그 맛이 그 맛일 거다. 집에서도 다들 하시는데요. 익숙하긴 하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이 장 맛이 다르듯이 수제청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다릅니다. 저의 수제청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나와라 짠! 야, 저의 소중한 아가들입니다. 우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 수제청은 총 20가지 종류로 담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인기 있는 아이들 11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11가지나 돼요? 그다음에 자몽슬라이스청, 감귤청, 애플시나몬청, 그다음에 청귤청, 딸기청, 레몬청, 자두복숭아청, 자몽청, 그다음에 얘는 패션후르츠청, 유자청, 이렇게 저희 아이들입니다. 배우기도 힘들겠어요. 과일 고유의 특장점을 살렸다는 대표님표 수제청. 네. 아, 네, 오셨어요.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한번 볼게요. 아, 과일이 한 가지 첫 번째 왔습니다. 비법은 과일의 좋은 품질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야, 너무 맛있게 좋아요. 생겼어요. 합격입니다. 구리 청나물인데요. 거기에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예, 직접 보내주고 계세요. 이게 또 실제로 실물로 청을 담가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신선도를 위해 배송된 과일들은 당일 모두 사용하는데요. 다음으로 대표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거는 초음파세척이라고 해가지고요. 충격을 주면서 과일에 있는 미세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능이에요. 깔끔하게 준비가 되겠네요. 식초를 넣어서 세척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 꼼꼼하네요. 세척만 총 5차례. 껍질째 사용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과일 이렇게 씻으면 와이프한테 잔소리 안 들을 거예요. 여름의 내일 중에서는 지금 저희 자두복숭아청이 효자템이에요. 하루에 만들어서 나가는 게 좋게 200kg는 될걸요? 예? 세 종류의 자두와 딱딱이 복숭아, 천도 복숭아 등 최상의 맛을 위해 다섯 가지 복숭아를 혼합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객한테 출고되기 전에 마지막 숙성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숙성까지. 하면 좀 맛이 어때요? 과일에서 깊은 맛이 좀 더 느껴지고요. 풍미를 높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청을 담는 용기로 신경을 썼는데요. 비스프리라고 해서 아기들 젖병 만드는 그 소재의 병이거든요. 그대로 그냥 안 깨져요. 와. 특히나 유리일 경우에는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 용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네요. 구매부터 포장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인 게 없는 대표님. 수제청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해집니다. 그전에는 제가 14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MD 생활을 했어요. 더 나이 먹기 전에 내 사업을 해서 이 돈을 지금 내가 벌면 어떨까 이런 고민 끝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도전한 첫 사업.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고 보니 힘든 점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마치 판판대로라는 채널을 알게 되어서 판판대로. 저희 수제청이 전국으로 송출이 돼서 그로 인해서 매출이 250% 정도 증가가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에게는 판판대로가 진짜 은인 아닌 은인입니다. 어려웠던 마케팅 문제를 해결한 후 이제 그녀는 새 수제청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되돌아온 대추생강청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호흡기라든지 기관지 약하신 분들한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배와 대추, 생강, 도라지를 채 썰어 대표님의 비법 조청으로 담금하면 완성되는 배도라지 대추 생강청. 그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감기 걸리지 말라고 만들었던 그런 느낌인데 어떤 맛일까요? 맛이 느껴져요. 그렇죠. 아마 내일 100m 거뜬하게 뛰실 거예요.